이번 시간엔 8비트 스트로크를 통해서 칼립소 리듬 1번과 칼립소 리듬 2번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손은 다운, 업, 다운, 업 얘네를 8번 움직여주세요. 1, 2, 3, 4, 5, 6, 7. 이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1, 2, 3, 4, 5, 6, 7, 8.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1, 2, 3, 4, 5, 6, 7, 8 중에서 2번과 5번을 빼고 연주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 2, 3, 4, 5, 6, 7, 8. 다시 한 번. 1, 2, 3, 4, 5, 6, 7, 8. 조금 더 빠르게.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간단하죠? 여기에 코드를 하나 그냥 잡아볼게요. 저는 C 코드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1, 2, 3, 4, 5, 6, 7, 8. 네, 이어서 그러면 칼립소 2번도 한번 배워볼까요? 1, 2, 3, 4, 5, 6, 7, 8 중에서 5만 빼면 돼요. 5번을 빼버리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좀 천천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피할 때는 무조건 동작을 너무 멀리 크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비슷한 동작으로 해줘야 돼. 비슷한 동작. 1, 2, 3, 4, 5, 6, 7, 8.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멀리 갔다 오면 빠른 노래 할 때 굉장히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리듬도 역시나 C 코드를 잡고 한번 쳐보면 1, 2, 3, 4, 5, 6, 7, 8. 연주를 해줬죠. 그래서 칼립소 1번은 2번과 5번을 빼주고요. 칼립소 2번은 5번만 빼주면 됩니다. 그럼 1번하고 2번을 섞어서 쳐볼게요. 자, 이제 2번 한 번 한 번씩 섞어보면 네, 그래서 8번 움직이기 때문에 8비트. 그래서 8비트 가지고 칼립소 1번과 칼립소 2번을 함께 연습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